지중해의 비즈니스. 그리스의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정복의 칼날을 오직 동방인 오리엔트로만 향했기에 서쪽에 있었던 이탈리아 반도는 정복당하지 않았습니다. 알렉산드로스 제국이 지중해 동쪽 연안 지역까지 확장되면서 지중해 교역이 활발해지니 그 서쪽에 위치한 로마와 카르타고도 덕분에 호경기를 맞아 점차 발전했습니다. 지중해 서쪽의 절반을 차지하는 지역에서 로마와 카르타고가 엇비슷하게 발전하면서 이해관계가 충돌했습니다. 기원전 3세기에 두 나라 간에 마침내 전쟁이 벌어집니다. 후에니 전쟁이라고 불리는 이 전쟁은 무려 100년간 지속되었고 끝내 로마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후에니 전쟁 후 로마는 지중해 교역을 사실상 독점합니다. 로마는 영리하게 지중해 교역을 운영했는데 로마에 납세만 하면 인종을 불문하고 자유롭게 교역 활동을 할 수 있었고 상인들의 신분과 재산도 각종 법률에 의해 보호받았습니다. 그러자 능력 있는 사람들이 동쪽을 떠나 서쪽의 로마로 향하면서 지중해 교역이라는 무대에 각종 벤처 기업들이 생겨났습니다. 또한 로마는 도로 항만 개발을 최우선 프로젝트로 삼고 유통 네트워크의 구축도 서둘렀습니다. 넉넉하게 거치는 세금 덕분에 투자와 융자가 용이해지고 이러한 프로젝트의 조기 완성을 가능하게 했지요. 더욱 강대해진 로마는 지중해 동쪽의 그리스, 헬레니즘 세력을 완전히 제압하고 지중해 전역을 통치하게 됩니다. 격차 사회. 순조롭게 경제 발전을 이룩하던 로마는 중대한 사회적 문제에 직면합니다. 경쟁 사회에서 경제 성장이 눈부시면 늘 빈부의 격차가 커집니다. 성공한 사람은 막대한 부를 거머쥐는 반면 길거리에는 홈리스가 넘치면서 치안이 악화되고 폭동과 내란이 빈발했습니다. 이러한 기원전 2세기의 상황을 내란의 1세기라고 부릅니다. 빈곤층을 어떻게 구제할지가 정치의 당면 과제가 되면서 그라쿠스 형제 등이 개혁을 추진합니다. 그라쿠스 형제는 부유층이 소유한 광대한 토지를 몰수하여 빈곤층에게 나눠주고 부유층에 더 많은 세금을 물려 빈곤층의 구제 자금으로 할당하는 좌파적인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당시의 부유층은 의회인 원로원 의원들이었는데 그들은 그라쿠스의 방침에 크게 반발했습니다. 결국 그라쿠스는 음모에 의해 살해당합니다. 부자에게 돈을 몰수해서 빈민에게 나눠주는 정치 수단은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자주 있는 일이지만 부자의 반감을 사게 되면서 대부분 실패하게 됩니다. 그라쿠스가 추진한 개혁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빈곤층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그러자 부자들은 사재를 털어 길거리에 넘쳐나는 홈리스를 자신의 군대에 고용했습니다. 부자들은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원정을 결행, 로마를 벗어난 타 지역의 토지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홈리스 고용에 들어가는 투자 비용은 외지 정복으로 인해 생기는 막대한 이익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액수였으니까요. 이처럼 부자들이 개인적으로 군대를 거느리면서 빈곤층의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얻었고 로마의 실업률은 극적으로 떨어져 사회가 안정되었습니다. 원로원이 중심이 된 부유층도 잃을 게 없었기에 새로운 흐름에 반대하지 않았지요. 부유층이 개인 군대를 이용해 외지 정복이라는 투자 비즈니스에 열광하면서 그들은 군대 확장에 돈을 더 많이 쓰게 됩니다. 다만 이 비즈니스는 이익이 큰 만큼 위험도 컸습니다. 외지 원정에 나선 군대가 게르만인 같은 현지 부족과 싸워 패하면 투자 금액을 회수하기는커녕 목숨까지 잃어야 했습니다. 또한 정복에 성공했어도 군대를 이끌던 장수가 배반하거나 전리품을 가로채거나 반란을 일으키거나 따로 독립하는 등 뜻밖의 사태도 벌어졌습니다. 외지 정복에 성공해서 커다란 부와 명성을 거머쥔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카이사르의 출현. 그 소수에 해당하는 사람이 율리우스 카이사르입니다. 카이사르는 개인 군대의 장군 신분이었는데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면서 외지 정복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부유층에게 어필함으로써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카이사르는 스폰서를 확보해 거기서 나온 투자 금액으로 군대를 막강하게 키운 후 외지 정복을 차례로 성공시켰습니다. 부자들은 경쟁하듯 카이사르의 스폰서를 자청했고 로마에 돈이 모여든 덕분에 카이사르의 군대는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군인들의 생활 수준도 크게 개선되었지요. 카이사르는 민중의 지도자로서 부상했고 쿠데타를 일으켜 그의 스폰서였던 부유층, 원로원 세력을 제압하고 독재 권력을 거머쥐었습니다. 카이사르는 늘어난 빈곤층에 의해 지지받고 그 빈곤층에 의해 태어난 리더였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카이사르의 출현은 심층에 깔려있는 빈곤층의 불만이 쌓인 결과였고 그야말로 로마를 세계 제국으로 이끈 원동력이었습니다.